안녕하세요. 저는 대중문화 평론가 김학선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온라인, 뭐 오프라인 매체에서 글 쓰고 말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인디씬의 경향, 이제 한국 인디씬에서 뭔가 유행 같은 거,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과거에 지인들과 좀 얘기하던 좀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그냥 술자리였는데 굉장히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90년대 이후에 최고의 앨범이 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5명 전부가 라디오에 대해 오케이 컴퓨터를 좀 꼽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정말 시대의 클래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에겐, 우리보다 우리 뒷세대에겐 정말 핑크 플로이드 같은 존재가 됐구나, 라디오헤드가. 그런 생각에,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시대 그걸 겪어서 약간 그 앨범이나 라디오헤드 그 밴드의 대단함을 좀 몰라서 그랬지, 그냥 후대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그게 핑크 플로이드의 그 어떤 앨범보다도 뭐 뒤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그런 앨범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요즘 정말 90년대, 그리고 80년대 뭐 후반이나 90년대에 나왔던 락 음악에 영향받은 인디 뮤지션들이, 젊은 인디 뮤지션들, 거의 대부분 제가 나이를 한번 찾아보니까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뮤지션들이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음악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음악들을 닮은 음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락 음악이 워낙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유행 같은 건 상관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점점 밴드도 결성하고, 그냥 솔로로 활동하다가 밴드로 결성하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포크나 뭐팝 음악을 하다가 점점 센락 음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걸 앨범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젊은 세대에게는 그냥 이 90년대 음악, 제가 70년대생인데 그냥 그 시절 제가 학창 시절이나 뭐 청년이 돼서 들었던 그런 음악들이 이제는 저희가 모르는 새 저희보다 훨씬 젊은 세대에게 이제 클래식이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백예린 씨 같은 경우가 있겠죠. 백예린 씨도 워낙 당시에 등장했을 때는 그냥 새로운 팝 음악으로, 감각적인 팝 음악으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지만, 최근에는 벌런티어스라는 밴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밴드가 등장했을 때그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밴드 홀처럼 많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90년대 그런 음악들, 얼터너티브나 모던 음악, 그런 음악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세대에게는 그냥 그 이전 음악들, 뭐 레제프리나 보통 막락 음악 얘기할 때 계고 따지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90년대 음악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음악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우리는 그냥 이런 음악을 하겠다. 사실 페스티벌에 서거나 앨범 판매 이런 걸로 볼때 백예린 씨 솔로 커리어, 그리고 솔로 경력, 솔로 활동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락 음악을 하겠다. 그래서 동료들을 규합을 해서 같이 밴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락 음악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경우에 윤지영 씨 같은 경우도 있고요. 윤지영 씨는 TRPP라는 밴드를 새롭게 결성을 했는데, 뭐 이상한 세계가 막 굉장히 좀 장난스러운 세계관을 막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자기들은 기존에 내가 난 윤지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음악들은 90년대, 뭐 인디팝, 브릿팝 이런 음악들에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음악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김태돌 씨도 전 생각이 나는데, 김태돌 씨랑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새 음반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아, 자기가 요즘 락 음악을 하고 싶다, 그냥 막 소리를 좀 마음껏 지르고 좀 강렬한 사운드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음반들 들어보면, 그때 막 처음 신곡 나왔을 때 사람들이 스매시 펑키스 1979 같다고 막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음악도 결국 90년대 뭐 얼터너티브로 많이 분류되던 그런 음악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새로운 음악들을 이렇게 탄생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번 칼럼으로 쓴 적도 있는데, 요즘 인디 음악 많이 듣는 사람들, 한국 팬들, 근데 사실 한국 팬들보다는 이게 해외 팬들에게 더 많이 좀 화제가 된 뮤지션이 있는데, 파란노을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 파란 노을은 제가 듣는 순간 되게 좀 약간 황당했을 정도거든요. 거의 80년대, 90년대 슈게이징 스타일의 음악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듯이 그런 음악을 앨범에 담았어요. 근데 그 음악이 뭐 오히려 정말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더 신선하게 좀 느껴졌을 정도인데, 그 음악이 해외에서 뭐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애호가들이 찾는 레이트 뮤직이라는 사이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악의 점수를 이제 매기는 사이트인데, 그 팬들이 다 점수를 매기는데 한동안 한 3위까지 전 세계 모든 앨범들을 통틀어서 3위까지 올라갔고, 그게 그냥 일부 팬들의 그냥 몰표 이런 게 아니고 거의 한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17위? 지금 17위까지 순위가 떨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나온 음반 가운데 한국에서 나온, 한국인들은 거의 알지 못할 그런 음반이 지금 17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하고, 그 음악들을 찾아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 해외에 그렇게 많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단순히 파란 노을 그냥 한 명의 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공중도둑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보면 아시안글로우나 브로큰티스 같은 그런 밴드들이 또 레이트뮤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뭔가 국경 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유튜브나 밴드캠프 이런 곳을 통해서 점점 음악을 알리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파란 노을을 통해서 음악을 접한 이들이 또 새로운 한국 인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비슷한 음악들을 찾다 보면 거기에 아시안 글로우도 있고 브로큰티스 같은 음악도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드린 뭐 파란 노을, 아시안 글로우, 브로큰티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슈게이징 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그냥 지나버린 음악인 거죠. 더 이상 사실 이제 거의 찾아듣지도 않는, 그냥 가끔 CD장을 뒤지다가 뭐 들을 만한 거 없나? 그러다가 이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고 한 번씩 꺼내 들을 만한 그런 음악들이 이제 지금 90년대 후, 이제 20대 초중반 젊은 세대에게는 그냥 새로운 음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바이닐이 다시 인기를 얻고 카세트테이프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시 찾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이미 그, 뭐 바이닐이나 카세트테이프는 지나간 매체가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그냥 새로운 매체일 뿐이다.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매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슈게이징이나 뭐 90년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오아시스나 홀이나 그런 음악들이, 스매시 펑키스나 그런 음악들이 모두 다 지금 세대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신선한 음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밴드캠프나 뭐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인디밴드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충분히 이런 음악들을 하고 그 음악들을 찾아듣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예전에는 해외 투어하면 꼭 유럽을 나가고 뭐 미국을 진출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시아 쪽으로만 많이 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시아 커뮤니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결속력이 좋아져서 이제 코로나 풀리고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 아니면 뭐 위드 코로나로 같이 공연을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속이 좋아지고 거기서 교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밴드캠프 이런 새로운 매체들과 맞물려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지역 밴드들의 좀 활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통은 그냥 로컬 뮤지션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 말고, 한국은 워낙 서울에 모든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의 뭐 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한 마련이거든요. 약해졌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띄워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가 인디씬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밴드들이 많이 그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그냥 일종의 좀 통과 의례처럼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밴드, 부산에서 활동하던 많은 밴드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자이쥔들끼리 갈매기공화국 같은 뭐 이런 네임드로 같이 이름을 지어서 같이 막 합동 공연을 하고 막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굳이 서울에 올라갈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활동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한데 굉장히 좀큰 역할을 했던 게 유튜브나 밴드캠프 같은 그런 새로운 매체들, 네, 그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음악을 알리고, 요즘 밴드캠프에서 라이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단순히 한국 팬들뿐만 아니고 해외 팬들까지도 그 밴드캠프를 통해서 라이브를 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세이수미가 좀 떠오르는데요. 세이수미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에서도 인디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지만, 특히 해외에서 반응이 좋아서 유럽 투어도 굉장히 많이 좀 오랜 기간 돌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럽 투어를 돌때 이름이 부산 콜링이었어요. 그러니까 펑크 밴드 클래쉬의 런던 콜링에서 이렇게 이름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부산 콜링이라고 해서 유럽 투어를 돌기도 했는데, 그만큼 부산 밴드라는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 같은 게 묻어있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음악을 뭐 보통은 이제 서프락을 하는 밴드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자신들은 광안리 그 바다를 보면서 음악을 만들고, 그 바다를 보면서 음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단순히 세이수미뿐만 아니고 부산에서 지금 막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고 있는, 지명도를 얻고 있는 그런 밴드들이 대부분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이수미가 들려주는 음악 역시도 이제 과거의 음악들인 거죠. 그 음악들을 이제 현대에 와서 다시금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건데, 세이수미 말고도 여러 의미 있는 밴드들이 굉장히 부산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소음발광이라는 밴드, 그리고 거문잎들이라는 밴드를 뭐 워낙 음악을 좋게 듣기도 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밴드 멤버들이 다 이렇게 좀 좋아하는 음악들, 그런 것들도 거의 90년대, 80년대 그쪽 음악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거문잎들 같은 경우는 스미스에 정말 너무 흠뻑 빠져서 그런 음악을 일집과 앨범 안에 담아냈었고, 소음발광은 멤버들 모두에게 좀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친 밴드 물어보면 다뭐 소닉뉴스 그런 밴드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정말 지금 노이즈가 있는 전기 기타를 사용하는 그런 밴드들이 지금 젊은, 그리고 나이를 제가 한번 이 얘기하기 전에 한번 다 찾아봤는데, 정말 한결 하나같이 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대 초중반의 그 젊은이들이라고요.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런 음악을 하는 젊은이들이 그각 지역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이렇게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뭐 제가 유튜브나 새로운 뭐 매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또 지역 음악 창작소의 역할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각 지역, 지금 뭐 부산이나 대구 각 지역마다 이제 인천에도 뭐 곧은 장소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음악 창작소에서 지원하는 앨범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 각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도 저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워낙 경쟁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부산이나 대구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앨범 제작 지원을 받고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리고, 요즘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매체의 출연으로 이름을 각 지역에서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리면 서울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게끔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악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서울로 불러서 같이 공연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음악 애호가들, 뭐 인디 음악 쪽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이런 팀이 요즘 여기 뭐 부산에서 음악이 인기가 많대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굳이 이제 부산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도 부산에서 점점 더 이제 영향력을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좀 시티팝 뭐 이런 것과 좀 맞물리는 건지를 좀 확실하게 확언을 못 하겠는데, 좀 대표적인 예로 좀 백예린 씨가 보통은 이게 뭐 시티팝 음악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볼런티어스 결성하면서 더좀 강한 락 음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부산에서도 있습니다. 플랫폼 스테레오라는 밴드가 약간 시티팝스러운 음악들을 굉장히 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부산의 야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음악을 많이 들려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펑크 음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런 펑크 음악이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음악 스타일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을 봐도 이제 시티팝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막그 붐이 불었던 몇년 전에 비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사그라든 것 같고, 오히려 제 주변에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꺼내들었던 그런 락 음악들이 다시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뭔가 음악들을, 새로운 락 음악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주제를 찾다가 예전에 갑자기 제이지가 글래스턴베리에 섰을 때가 좀 생각이 나서 그때가 언제였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제이지는 최고의 슈퍼스타였고, 그리고 힙합 음악이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힙합 음악과 뭐 블랙뮤직 같은 것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거기에서 좀, 아, 이제는 다른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런 락 음악과 맞물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두가 지금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락 음악도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좀 음악 평론가, 뭐 음악 관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쫓아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까 유튜브, 밴드캠프,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새로운 매체들의 젊은 뮤지션들이 계속해서 음악을 올리고 새로운 음악을 올리다 보니까 이걸 피지컬 음반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가끔씩 뭐 바이닐로 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들이 훨씬 더 많고, 이것들을 좀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지금 70년대생들 그리고 그 이전 평론가들에게는 물리적인 피지컬 음반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걸로 음악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세대였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음악들은 그냥 수없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음악 관계자들, 뭐 평론가들과 인디 음악을 찾아 듣는 그런 애호가들과의 간극,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는 있지만, 이 음악 듣기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좀 종합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 그 젊은 세대가 하는 음악들은 기존 시스템에서 전부 다 이렇게 좀 탈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반 같은 경우를 플랫폼이라고 보면 음반을 더 이상 뭐 발표하지 않고 새로운 유튜브나 플랫폼에, 유튜브나 사운드 클라우드, 밴드캠프에 그대로 음악을 올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포크라노스 같은 그런 레이블은 아예 신보가 나오면 신곡만 소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곡 앨범 전체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뭐 포크라노스랑 유통사뿐만 아니고 모든 음반사들이 다 그렇게, 그리고 모든 아티스트가 이제는 그런 흐름에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공연도 지금은 뭐 코로나로 못하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새롭게 라이브로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기존 또 공연이라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 공연장이라는 플랫폼을 그냥 벗어나서 밴드캠프에서 좀 라이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밴드캠프를 통해서 유료로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뭐 다큐멘터리를 또 상영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기존과는 다른 플랫폼에서 새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들려드린 얘기를 좀 종합하면 새로운 90년대 음악들이 이제 새로운 클래식이 됐고, 그 음악들을 하는 밴드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롭게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